안녕하세요 여러분, 맨지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했던 봉숭아 메이크업 기억하세요? 그때는 코랄 복숭아빛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분홍 복숭아 느낌으로 연출해봤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프라이머 사용해줄게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준 다음 퍼프를 사용해 마무리해줍니다. 몽그랑 구름 같은 제형에 흰빛이 살짝 돌아서 붉은 피부톤도 약간 중화시켜주고 피부결을 보들하게 보정해주는 프라이머예요. 밝고 화사한 핑크톤의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스파츌러로 덜어내서 얇게 펴발라준 다음 퍼프로 두드려줍니다. 이거 발림성은 촉촉하면서 마무리감은 매끈하게 광이 올라오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살짝 묻어남은 있는 편이지만 피부결을 반지란히 예쁘게 표현해줄 수 있는 쿠션이에요. 가벼운 발림성에 비해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건성분들은 딱 세미매트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저 같은 복합성 분들은 파우더를 부분적으로 같이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까먹고 저의 필수템인 한스킨 다크서클 코렉터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밝은 톤의 컨실러로 다크 부분을 살짝 밝혀주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프라이머 사용해줄게요. 눈두덩과 언더에 소량 퍼발라서 매끈하게 정돈해줍니다. 파우더를 사용해 매끈하게 피부결을 정돈해줄게요. 브러쉬에 고루 묻혀 유분이 많이 나오는 T존 위주로 얹어주고 남은 잔량으로 얼굴 전체를 가볍게 터치해줍니다. 붉은기 없는 그레이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눈썹 그려줄게요. 눈썹 앞머리 부분은 거의 터치하지 않고 뒷부분 위주로 눈썹결을 따라 빈 곳을 쓱쓱 채워주며 모양을 잡아줍니다. 브라운 컬러 브로우 카라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눈썹결을 조금 더 살려주어서 생동감 있게 연출해볼게요. 이 라카 브로우 카라가 살짝 그 젤 느낌이라 조금 더 결이 촉촉하게 표현되는 느낌이에요. 매트한 제형에 뽀얀 핑크 코랄 컬러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브러쉬를 사용해 눈두덩과 언더에 넓게 펴발라줍니다. 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생기있는 핑크톤인데 흰기가 너무 심하지 않고 채도도 적당해서 단독으로 사용해줘도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여러 번 덧바르면 채도가 확 올라오는 편이라 두어 번 정도 발색해주는 게 가장 좋았어요. 밝은 샴페인 핑크 스틱 섀도우를 언더라인에 펴발라줄게요. 쉬머한 느낌으로 표현되어서 자연스럽게 애교살에 볼륨감을 줄 수 있어요. 눈 뒤쪽 음영을 살짝만 잡아줄게요. 회베이지 색상을 사용해 눈꼬리 라인에 따라 음영을 넣어주고 삼각존도 그림자 지는 라인에 따라 채워줍니다. 오메가는 평소에 메이크업을 가볍게 하시거나 음영이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이 은은하게 사용하기 괜찮아요. 차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먼저 뷰러로 뿌리 부분이 잘 보이도록 속눈썹을 가볍게 컬링해줍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눈 뒤쪽 속눈썹 사이 위주로 채워줄게요. 눈꼬리는 눈매 라인에 따라 너무 길지 않게 빼줍니다.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 언더 뒤쪽을 살짝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 자연스러운 컬링을 연출해주는 마스카라를 사용해주겠습니다. 뷰러로 컬을 확실하게 다시 잡아주고 위쪽부터 언더까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이거 메이블린에서 새로 출시된 제품인데 그 유명한 노란색 마스카라보다 훨씬 깔끔하게 컬링되고 깃털처럼 가볍게 표현되는 느낌이라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립을 발라줄게요. 오늘은 어뮤즈 슈벨벳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복숭아 슈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흰기가 있는 뽀얀 복숭아 핑크 컬러입니다. 이름처럼 포슬한 벨벳 질감이라 뭔가 더 복숭아 솜털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립 안쪽에 6호 서울장미 컬러를 레이어링 해줄게요. 딱 살짝 말린 봄장미 색감이에요. 호불호가 별로 없을 핑크 컬러 같아요. 복숭아 슈랑 같이 쓰면 정말 찰떡입니다. 그 다음 블러셔. 블러셔도 두 가지 컬러를 레이어링 해줄 거예요. 먼저 매트한 제형에 뽀얀 라이트 핑크 블러셔를 눈 바로 밑부터 볼 전체에 넓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앞서 사용했던 라면 필러스를 포인트 블러셔로 활용할게요. 눈 바로 아래부터 광대 위쪽 위주로 터치해주면서 베이스 블러셔랑 살살 블렌딩 해줍니다. 그 다음 하이라이터. 라이트한 핑크빛의 펄 입자가 살짝 있는 하이라이터예요. 눈 앞머리, 눈두덩 중앙에 포인트를 주고 콧대 중간, 코끝, 입술산에 짧게 포인트를 줍니다. 그 다음 쉐딩으로 콧대 라인과 얼굴 외곽 부분을 터치해줄게요. 가장 밝은 컬러를 사용해 콧대 위쪽과 끝부분 위주로 음영을 잡아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컬러 위주로 섞어서 얼굴 외곽 쪽에 터치해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